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러길래 잘 앉아야죠. 다시 한번. 앞뒤 옆 한번 잘 골고루.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구태의연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듣기에는 제목 자체가 너무나 식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을 저희가 지금 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 주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지, 또 사랑이 왜곡되었는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해 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만화 커튼이 있었죠.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생들은 아마 뭔 말인지 모를 거고, 청년분은 좀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주 재밌는 만화 한 컷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방송실에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심벌이 아빠죠? 헉! 하고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식은땀 흘리고 눈은 찌그러지고,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저럴까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하고 손에 뭘 들고 있죠? 여러분의 모습이죠. 35점 35점 맞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하고 눈물이 좀 찔끔 나고 있죠.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수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내일 시험도 50점을 못 넣으면 넌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50점 맞으면 쫓아내버리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니까 50점을 못 넘으면 넌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참 식은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요. 닭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오후인데 내가 왜 나왔자고 닭이 오후에 꼬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닭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러겠어요. 그 다음 장면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그래, 시험은 잘 봤니? 아버지가 더 긴장하는 것 같지요? 네, 왜 그렇게 아무 말 안고 있니?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입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광수 생각의 결론을 뭘로 맺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닮긴 누군 닮겠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그럼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아픔이고, 상처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꼭 닮았잖아요. 혈연의 관계를 누가 끊겠어요? 천부적인 사랑의 관계. 이건 하나님이 부어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 성적, 학벌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아들이 왼수가 되는 거죠. 이 왼수야. 아버지가 갑자기 아저씨가 돼 버리고. 천부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신문에 보니까 똑같은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80세 고령의 김씨 할아버지가요, 당뇨병과 지병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셋째 아들, 간염에 걸렸고, 40대인데, 넘넘나 힘들어하면서 일을 못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집세가 많이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집세를 안 내니까 법에 고소를 해가지고요. 건물 명도 퇴거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집을 비워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굴복하고 또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할아버지 안 나가도 된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집세를 안 내는데, 집세를 안 낸 사람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냐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큰딸이었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제일 부자인 큰딸이 병든 아버지와 그 셋째 동생이 살 길이 막막한데 월세 끝까지 안 낸다고 법에 고소를 해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딸이 아줌마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남이 돼버렸어요. 세속적인 가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사랑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돈으로 또 어떤 이념으로 어떤 교리로도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는 사랑의 관계들을 다 끊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술가라면 또는 영화나 소설가라면 그런 걸 한번 써보세요. 세속적인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절대로 돈으로도 만들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혜택들이 있거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관계, 깨지지 않는 관계들. 근데 이게 다 깨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몰라요. 사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인데 탐욕이, 이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을 이렇게 황폐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왜 예수 믿는데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을까요? 아니, 이 땅에 교회는 왜 있는 걸까요? 신천교회가 왜 지금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상처를 감싸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17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15장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은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한 3주 동안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족식의 결론을 34절과 35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논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요, 이 표적과 기사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저주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공간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안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온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되게 하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서 제4복음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원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 땅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유일한 세계명, 마지막 유언적으로 딱 한 가지 주신 요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표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교리를 잘 입으로 시인하느냐, 요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셨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 잘 외우고 이것 말고 다른 건 절대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믿어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이건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건데 그걸 잘 믿어갖고 다른 복음 이상한 게 섞이지 않도록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라, 다 잘라내고 원수로 여기고 상종하지 말아라, 이 순수한 것을 지켜라, 이게 복음의 초점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교묘하게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믿는 것으로서 내가 어떤 교리를 알고 더구나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삐딱하고 잘못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어떤 것으로서 교파를 쪼개고 교회를 쪼개서라도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서 형제를 만들어라 그랬지, 어떤 교리를 위해서 지금 원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유일한 계명, 유언적인 이 계명 하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범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기간 내내 한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 했냐면요, 예수님을 가만히 엿보면서 교리적으로 뭐가 틀렸는가를 계속 지적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 하셨냐면 죄인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거다, 내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교묘하게 자기 교리적인 앎을 하나님을 위한 모든 걸로 환원시키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극단적으로 잘못됐어요. 천주교가 계속해서 행위만 강조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정말 잘못된 것과 똑같이 믿음만 강조하면서 사랑을 저버린 것, 똑같이 극과 극은 문제예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강조하다가요,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지푸라기가 어디 있고 금이 어디 있어요? 교리화되면 루터도 칼빈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그거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교회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개인의 사명에도 예수님 닮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닮으라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요, 그냥 사랑하라 하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괴롭혀요. 또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그래 하면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행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 나에게 한 것 같이 나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닮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연속극 보고 흉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그 사랑의 수준이 뭔가, 여러분의 사랑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시죠. 1절 2절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여기만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네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아버지 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면 교리를 잘 정교하게 알면은 하나님 닮아가나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신의 이미지,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이제는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죠? 바울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모델이고 기준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자신을 버리사 따랐어요. 자신을 버리사.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고
자기 욕망이고 자기 집착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버려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를 잊고 자기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이것이 없으면요, 사랑을 위장한 자기 욕망 추구고 자기의 목적 추구고 상대편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위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주고 그동안 시간을 주고 그동안 정성을 다했고 마음을 줬고 몸도 줬으니까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아직 자기를 안 버린 거예요. 일부만 준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렸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자기를 버려야 사랑이 시작이 돼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 그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자존심 내리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안 돼. 아직도 자존심 상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 아직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편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이런 사람이 없구나라는 순간이 언제 오냐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평생 못 잊어요. 진실한 사랑을 느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교만함과 그 고집과 자아가 깨져야 사랑이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나는 너무 자존심이 센 것 같다면 사랑하지 말고 혼자 살아요. 네 잘났으니까 네 혼자 살아야지. 뭘 사랑한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려고 그래. 내 자존심이 아직도 있는 한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위장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면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살아요. 괜히 나 상담 받는 사람 많게 하지 말고 사랑은 자기를 죽여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아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신을 버리사 하다 뭐야? 향기로운 재물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직장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민족을 또는 이 교회를, 이 회사를, 이 가정을 네가 그렇게 망쳐하면서 희생의 재물을 찾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국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 진짜 애국심의 발로로 도대체 나라 이렇게 망가진 원인이 정치인들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재벌들 때문이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희생의 재물을 찾아요. 그것이 애국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찾는 게 아니라 재물이 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재물이 되리라. 향기로운 재물이 되리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까 하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 그 욕심의 자기. 사랑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각오가 안 됐으면 혼자 사시라니까요.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냐?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개혁개정판에는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들이셨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산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짐승같이 느껴져. 저 사람은 천사같이 느끼고.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앞에 나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결하게 느껴져. 그래서요, 진짜 사랑은 존경심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정심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지하고 살아야지. 사랑할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은요,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습, 노래 유행가 가사에도 그대 앞에서 여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뭐 그런 노래들도 있던 것 같은데, 그죠? 사랑하면요, 상대편 앞에 있으면은 왠지 가슴이 떨리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리고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학생들요, 남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당당하고 뭐 리더십고 이런 사람은요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한 사랑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 말이 막 청상뉴스가 나오겠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 여러 명도 사귀어봤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큰 실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식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당신 나랑 사는 게 영광인 줄 알아. 나 만나고 영광인 줄 알아. 이러면 이제 사랑이 아니고 교만함이죠.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축으로 낮추셨어요. 이제 얼마나 낮추셨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을 때 헬라어가 뭐라냐면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고스가 말씀이 소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사르크스가 됐다는 건 고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살코기로 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짐승이 데려왔고 너 위해 죽으러 왔고 너가 나를 뜯어먹고 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짐승처럼 그 사람 섬기다가 그 사람에서 죽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너 배신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괜찮아. 당신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냥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다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그 마음까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굉장히 거북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나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해요. 그냥 사랑하고 죽으세요. 그냥 사랑하고 버림받으세요. 사랑하고 쫓겨나세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진실한 사랑을 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가장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사랑을 얻으시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의미의 사랑에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싶다면 사랑하다가 손해볼 각오를 하세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밑거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으리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사람 잘 되고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리라. 그게 세상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요 세상이 감동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하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사랑하다가 죽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죠 자아가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순간이면 한두 뼈가 부러진 순간이라 그랬죠. 자아가 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이 될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짐승임입니다. 멍멍멍 매 그냥 짐승이려니 하세요. 그냥 생축이 되려고 하세요. 아니 그게 뭐 어려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지 뭐. 저도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서 매 하고 막 이제 나는 짐승입니다 밟으세요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죠. 뭐 예수님 닮아가 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야 되겠어요.
네, 점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랑하라냐면 영성의 함양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영성의 척도가 사랑이고요.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명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며. 그러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 오랜 친구는요, 부모님한테 못하는 말 친구한테 다 하죠. 그죠? 요새 제가 제 딸들에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평생 키웠는데 나보다도 지 친구를 더 믿는 거야. 속인 이야기 다 하는 거야. 아빠가 말이 안 통한대. 나는 말 통하고 싶은데 안 된대.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어요. 다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비밀이 요새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 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돼요?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건 뭐냐면 신적 친밀도, 이게 영성의 척도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가, 영성이 탁월한 걸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구이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생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정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성경에 나온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다 안 깊다를 측정할 때 우리에게 보여준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아주 능력이 있다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예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영성의 척도, 지식도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이 영성의 척도를 뭘로 느끼냐면 신비감에서 찾아요. 그 아주 희한한 일들, 예언과 방언과 특별한 지식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예언을 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 아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은 완전 기가 죽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 머리 들이미고 어떻게든지 그 사귀는 남자가 하나님이 정해진 배필인가 알아보자, 막 이런 마음까지 생기고 굉장히 막 그 사람이 이제 몇 번 그런 예언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하게 되죠. 하나님의 대언자로 알고. 거의 100% 사기꾼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영성의 척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왜곡되고 잘못된지를 제가 입증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 9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기준을 폐하고 없을 것에 두면은 헛산 거가 돼요. 그죠?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주 특별하게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아무 때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요새 뭐 통신 비밀, 개인 뭐 정보 비밀 이런 게 철저하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거 비밀을 훔쳐보거나 알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큰 벌을 받잖아요. 심각하죠. 아니 세상도 이렇게 악한 세상도 남의 비밀을 함부로 보면 안 되고 그럼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냥 손만 흔들면 누구에게는 저 사람 다 보게 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드러내는 게 예언이지. 그 사람의 미래와 속과 과거를 막 들춰내고 보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점장이지라고 굿하고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미래와 시간은 하나님 거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무당기가 만약에 있어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참 모이라갖고 여러분 한 명씩 안 숙이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가면서 정말 뱀장수 목소리 내면서 형님 못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언 기도 못할 것 같아요. 50%는 맞춘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은 것들이 많아갖고요. 몇 번 하면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신비감 누려갖고 그래갖고 뭔가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니나 잘하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누구를 막 자기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다고 내 앞에서 감히 막 어떻게 그래요?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니까. 폐해지는 게 아니니까. 폐해지는 거, 없어질 거, 부분적인 것을 기준으로 영성을 측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친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 들어오면서요, 목사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우, 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천만에 맞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하고 영적인 권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장로하고 영적인 권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권사님, 어우, 수십 년 일하신 분이래.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There is no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There is no love. I gain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돼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성이에요. 성경은 명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쓰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되세요.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깊이가 느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너랑 가까워지고 싶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너가 사랑을 하는 거 자꾸 딴짓만 하니까 왜 막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갖고 난 미워하고 판단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식한 것들 하면서 막 미워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의 말씀도 사랑으로, 예언의 능력도 사랑으로, 방언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특별히요, 교회에서요, 이 들어올 때 사람들을 잘 보고요, 사랑 많은 사람은요, 뭐 교회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새가족에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직통이거든요. 하나님의 친구이니까 여러분이 좀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은요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기도 안 하도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사랑 많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은 용서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니까 여러분 우습게 이거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죽기로 작정할 때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맞아 죽을라 한다 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세요. 사람을.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친구 이용하는 사람 가만 두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건 자살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제일 조심성 있게 대할 사람이 되냐면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초라해도 무식한 것 같아도 사랑 많은 사람은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요 괜히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습게 보면 돼요. 그냥 사랑 많은 사람이 누군가 봐가지고 그분한테 들이밀고서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돼. 여러분이 사랑 많은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인간 가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이 15절에 나와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부터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네가 서로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될 거다. 그렇게 친구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영성이 깊어지면 너희를 뭐라 그래요?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한다 그랬어요. 지금 2000년 전에 글이에요. 이 구절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몇 개가 나오죠. 뭐뭐 나와요?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친구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주인 대감이 친구를 방문하게 됐어요. 장군인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대문에 여봐라 하니까 뭐 노예들 종들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대감님 하고 이제 안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인 그 주인이 이제 맞이해서 이제 한상 차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종이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마당 밑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식사하는 동안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대기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도 인간, 지도 인간. 나도 조선 사람, 지도 조선 사람. 근데 저것들은 왜 둘이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서 있어야 되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하고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고 딱 주인 옆에 앉은 다음에 나도 한잔 따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반 죽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2000년 전에 노예, 물건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처참한 노예가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요. 그 상황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주인에게 종과 친구는 차별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에게는 다 알려주지만 노예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더 이상 노예로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아주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새로운 가치, 존귀함이 부여돼요. 제가 이 대학부나 청년부 애들을 보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꽤찌찌하고 별 볼 일은 없던 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삐까반짝해갖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매력이 넘치게 멋있고 세련돼 보이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애인 생긴 겁니다. 갑자기 사랑받으면서 애 눈빛이 달라져요. 굉장히 귀해지고 멋있어져요. 그런데 애인 없이 세월이 가는 사람들 보면 점점 주님 사랑 안 느끼면요 인간 망가져요. 다행히 예수님 사랑 때문에 붙들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받으면요 사람이요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특징이냐면 사랑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 노란 보릿결 까칠까칠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 여우가 보면서 이제 저걸 왜 하나님 만들어서 저 전부 다 토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린 왕자 만나면서부터 노란 보릿길만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책 좀 읽으세요. 어린 왕자의 노란 머릿결이 생각이 나니까. 하늘의 별을 볼 일이 없는데 여우가 뭐 하늘을 쳐다보겠어요, 밤에. 쥐나 잡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밤하늘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저 별 중에 하나는 내 어린 왕자의 별이 있을 테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가치 있어져요, 의미 있어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자주 걸었던 거리, 항상 들어갔던 작고 허름한 카페, 그것은요, 그 옆에 아무리 의리한 레스토랑이 있고 화려한 길이 있어도요, 그 초라한 그 길을 걷고 그 레스토랑 앞을 지나갈 때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가치를 다르게 해요. 그럼 제가 대학교 때요, 여러분 나이 때 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간식으로 사과를 다 나눠줬어요. 사과를 나눠줬는데 저희 그때 마음속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좋은 자매가 있을까? 평생 하나님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쳐다도 못 보고 그냥 마음으로 그래, 참 대단한 훌륭한 자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간식을 나눠준 사과를 갖다가 저를 향해서 휙 던지는 거예요. 동천아에게 사과 받아라. 아마 이제 배가 불렀는지 어떤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예요. 근데 사과가 날라오는데 하트가 날라오는 거 있죠? 빨간 하트가 날라오는 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뛰고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녀가 왜 나한테 하트를 던졌겠어? 어? 뭐 그때부터 이제 그 사과를 지켜야 되잖아요. 세겠다 넣어놓고 수련회 내내 회장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강사 말씀 하나 안 들고 나한테 왜 하트를 던졌을까? 이 사과를 지키고 집에 갖고 와서 융으로 반짝반짝 닦아갖고 책상 위에다 딱 뒀어요. 그래서 사과를 보면 하트가 보이고 하트 속에 그녀 얼굴이 보이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사과가 없어졌어. 내 사과 하면서 옆에 방문을 탁 열었는데 동생이 야그작야작 씹어먹고 있어. 가서 뒷동산을 내리치면서 이 나쁜 놈 새끼야. 내 사과를 왜 처먹냐고 이 나쁜 놈아. 막 해서 막 내가 흥분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때문에 저러면서 이 지워박을 수도 없고 막 그걸 왜 처먹냐고 이놈아. 막 이러니까 그 애가 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사과 먹는데 왜 저렇게 목사 될 사람이 흥분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씩씩 웃으면서 형 내가 한 상자 사주면 되잖아. 야 이놈아 그게 어떤 사과인데 한 상자랑 바꿔. 누가 준 건데 이놈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사과 한 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한 상자보다 귀해지. 사랑하면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정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그녀와 그이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얼마나 사람이 존귀해지냐. 구약 성경에 노예가 희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자유인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데려다가 나무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이 주인의 노예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노예들이 많아. 귀를 많이 뚫고. 근데 그 귀걸이가 이제 거기에서 유래해. 나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노예입니다. 이런 표시인데. 그러면 주인이 죽을 때요. 그 노예에게 아들의 하나처럼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평생 노예 살이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들처럼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 가지만으로 존귀해지는 거죠. 신약성경 그 빌레몬서 딱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오죠. 젊은 노예, 어린 노예요. 반항하고 못된 짓 하고 행패부리고해서 노예가 감옥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완전 폐인이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다가 그 젊은 어린 노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놓으니까요. 로마 시대 사회 제도 속에서 처참한 노예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다
바울을 위해서 총성을 다하죠. 바울이 너무 감격해갖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하면서 그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 노예가 아들로 존재가 가치가 달라져요. 내 피를 물려받은 아들처럼 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보낼 테니까 믿음의 형제처럼 받아들이라. 형제 중 하나처럼 받아들여. 아니 로마 시대에 주인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그것도 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한 것처럼 하라. 그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는데, 내가 말을 그동안 안 했지만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지 않냐. 내가 그거 말 안 할 테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결국은 50년 후에 한 문서에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감독이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로마 시대 노예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역사를 2000년을 거꾸로서 빠르게 이미 흘러간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처럼 존귀해져요. 사랑하면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게 매점이 있고 분식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식점 아주머니가 빼빼 마른 조그만 분이었고 과부였고 두 딸만 키우고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날 비 오듯이 그 뭐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 많은 분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옆에 매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사다가 집사님이 오고 너무 더우실 텐데 하나 시원한 거 드시고 일하세요. 저 라면 하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보니까 라면 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란, 만두, 떡, 김가루, 깨, 참기름 범벅 그래가지고 정체불명의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라면을 시켰는데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누군지 모르고 저는 라면이에요. 그때 그거래 가져가래. 그래서 이상하다 라면이 이렇게도 나오냐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먹고 있는데 참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옆에 사람이 보더니 그 뭐 시키면 그게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라면 시켰는데 나도 라면인데 왜 무슨 특라면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있다가 그 해태제과에서 호박 캔으로 된 음료, 그러니까 호박이 그때 몸이 좋다는 막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호박 캔으로 된 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한 상자를 그 매점에 가서 이제 사가지고 분식점 아니면 이제 전해주라고 하려고 가격을 물었더니 7,900 얼마인가 그렇대요. 근데 저한테는 6,000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점 아주머니한테 부탁해갖고 제가 다음에 꼭 갖다 드릴 테니까 분식점 아주머니 퇴근할 때 이거 좀 전해주세요. 왜냐면 그거 갖고 오면 요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전해주라 그러고 이제 제 이름 안 밝히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들어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왔어요. 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식만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저를 꽉 붙들고서 도대체 범인이 전사님 아니냐고 왜 그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나.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돈도 없는 전도사가 7,000원도 없어가지고 외상하는 사람이 왜 그거를 했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돈을 한 뭉텅이 꺼내가지고 저 호주머니 막 집어넣는데 거기 막 10,000원짜리 막 잔뜩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이걸 왜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이렇게 번 돈은 뭐 받으면 안 돼? 나 무시하는 거야? 뭐 화를 내시잖아. 막 큰 소리로 다 쳐다보자 나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예, 알았어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받아가고 집에 와서 세보니까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야 6천 얼마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다니 돈 많은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어머니 날이 지나고 어머님이 대학교 3학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농협에 가서 여기 신촌역에 농협에 가서 토종 꿀단지 쬐끔한 거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아주머님 찾아갔어요. 아주머님이 보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해서 이 꿀인데요 아주머니 너무 몸이 약하시고 많은 신학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드시고 건강하셔야 저희들이 맛있는 거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게 드세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전해드렸어요.
이분이 받아들고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간신히 머금고 참다가 결국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람되지만 더 이상 장사꾼과 손님 못하겠어요. 그냥 저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주실래요? 제 믿음의 어머니 돼서 평생 전사님 훌륭한 목사 되도록 기도할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사꾼이 어머니가 되고 손님이 아들이 되고. 초기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딸이 아줌마가 되고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아니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 그 한 가지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뭐를 수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배를 형식을 잘 갖춰서 경건하게 드려야 되냐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세상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담는 거고요. 그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 그것이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오늘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줄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급하게 두부 한 무물을 산다 아니면 사과 몇 개를 산다 그 길거리 그럴 때요. 만약에 정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힘들게 일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시원한 뭐 음료수나 커피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갈 수 있죠. 1,000원짜리 물건 사면서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주면서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걸 시원하게 드세요. 그리고 거기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시되 썩기 직전인 것만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어치 사면서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드리고 거기다 1,000원 감내고 사가면요. 그 아주머니는요. 평생 못 잊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했던 분이 한 달 내내 웃을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만한 사람인가 보다. 나도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구나. 용기를 내야겠다. 우울증 다 치료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교리를 지키고 뭐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유일한 명령들이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벌써 이 세상이 천국이 됐을 거예요. 지키라는 건 안 지키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요새 기독교예요. 계속 교파가 갈라지고요. 도대체 뭐를 지키겠다는 건 내가 아는 그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아는 건 부분인데 그걸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꿀 위대한 사랑의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만나는 가족부터서 또 오늘 좀 이따 갖게 될 그 세일 모임에 그 한 명 한 명 존귀하게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처럼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그동안 이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나 또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고 제물이 되고 짐승처럼 나를 낮추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존재의 가치를 바꾸고 세상을 섬기는 내 주위가 천국이 되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념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속에 주님 이 말씀을 수술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